주셨거든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부인 고 이정남 애국 열사 초모제 서에 대해 침통한 마음을 금할 필요 없습니다. 저보다 더 슬픔을 크게 느끼실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북의 친구야, 오늘은 자네를 애국열사로 초대하고 싶네. 사랑하는 친구 정남이, 아픔이 아직 끝나기도 않았는데 자네를 보낸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네. 산천 초목은 그대로인데 자네는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 친구야. 그동안 혼자 쓸쓸히 어떻게 지냈는지 친구로서 면목이 없네. 자네는 일사 후퇴 때 월남하여 힘겹게 살다가 국가의 부름으로 월남전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무사히 돌아와서 이제 사람의 역군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안정생활이 목전에 왔는데, 어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 혼자 훌쩍 떠났단 말인가, 이 친구야. 오늘따라 자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네. 법과 질서가 사라진 이 땅 대한민국, 나도 정말 싫다네. 더러운 이 세상 언제까지 갈는지, 주사파 종북 세력들이 지배하는 이 어지럽고 더러운 세상이 나도 살기가 싫어지네. 자넨 의리와 정의의 길을 불쑥이라도 뛰어들어서 한 목숨 버리겠다더니 왜 혼자만이 갔단 말인가. 썩어빠진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몸부림치고 자넨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네. 자넨 진정 애국열사라고 부르고 싶네. 우리가 뽑은 썩어빠진 일부 국회의원들을 믿고 살아온 국민이 불쌍하기만 하다네. 이놈들의 잘못으로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도 어리석은 일부 국민들은 이웃집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네. 친구야, 우리는 길필코 이 나라가 바로 설 때까지 열심히 싸워서 자네가 바라던 법과 진리와 정의가 숨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말겠네. 언젠가는 자네 앞에서 당당히 이겨노라고 외치고 싶네. 이복의 친구 정남이, 이제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게나, 친구 일동. 네. 감사합니다.